지난번 시간에는 스트링 다 네이처에 있는 strchr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strr ch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r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r은 어떤 의미로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은 이러한 단어의 의미로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리버스, 뒤집다, 뭐 뒤집다 반 정반대로 뒤바꾸다. 뭐 이런 뜻이 있죠? 반대의.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대의. 그래서, strchr이 앞에서부터 탐색을 했다고 하면은, strrchr은 뒤에서부터 탐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탐색한다라는 것만 다르지, 다른 건다 같습니다. 네, 문자를 두 번째 인자로 주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문자를 주고, 문자열에서 문자를 탐색합니다. 이것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는 문자의 위치를 이탈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존재하는 문자의 위치를 이탈하기 위해 뒤에서부터 탐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꼭 뒤에서부터 탐색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문자를 탐색 못하면 널 포인터 리턴하고, 탐색하면 널 포인터가 아니고, 문자열에서 찾은 문자의 위치를 리턴하고, 이런 것까지 같다.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볼까요? 네, ABCA에서 A라는 문자의 위치를 찾는데, strchr로 찾으면은, 앞부분부터 봤을 때 처음 등장하는 이 A의 위치가 리턴이 됐었죠. strrchr로 하면은, 맨 뒤에,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문자의 위치가 리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리턴돼요. 0, 1, 2, 3. 이렇게 했을 때두 주소 값이 동일해진다라는 건데요. 네, 동일해졌죠. 그리고 역시나 널문자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도 같고요. 네, 널문자는 항상 문자열의 마지막에 단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네, 또 똑같은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탐색이 되었습니다. strchr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으면은 rchr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네, 이거는 사용하는 건 이걸로 이 정도로 해보고요. 직접 또 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탐색하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str이 문자열의 맨 앞부분에 위치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뒤에서부터 가리키게 하려면은 맨 뒤에 위치를 일단 얻어와야 됩니다. 맨 끝에는 항상 이 널문자가 있죠? 네. 그래서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포인터를 증가시키고 그 포인터의 위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맨 마지막에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를 P라고 하겠습니다. P.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곳의 데이터는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const 캐릭터형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하도록 할 거고요. 네, 맨 처음엔 맨 처음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while문으로 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널 문자가 아닌 동안에 p의 위치를 증가시키도록. 지난번에 strchr에서 사용한 방법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while이 이렇게 하면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p의 값이 뭐가 될까요?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p는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요. 즉 문자열에서 다음 문자를 계속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그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반복이 끝나게 될 때는 조건이 거짓이 될 때,
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널이면은, 네, 널이면은 거짓이고, 널이 아니면 참이죠. 그래서 널이 아니냐, 널 문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널 문자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면 P는 널 문자, 네, 널 문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널 문자를 가리킨다는 게 배열의 맨 끝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맨 끝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역으로 탐색을 하게 될 겁니다. 역순으로요. 역순으로 하면 플러스 플러스 했던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고요. 네, 물론 P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P로 탐색을 하는 거죠. STR은 맨 처음 주소를, 맨 처음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니까요. 맨 끝부터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하면은 맨 끝부터 사용자가 탐색하길 원하는 데이터를 넘겨준 이두 번째 인자랑 다른 경우에 포인터 값을 빼고 있는 거죠. 즉, 더 앞에 오는 문자들로 탐색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조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두 번째 인자 값하고 같을 때가 되는 겁니다. 또 아까랑 비슷하게 비슷한 과정으로 짜보면은, 네, 이 경우 p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 경우 p를 하면은 원하는 값이 얻어집니다. 이것만으로 일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b를 넣으면은 b의 위치 0, 1, b의 위치가 나오겠죠? 이름을 strr로 안 바꿨네요. 네. strrchr은 strrchr하고, 네, 인자의 개수라던가 타입이라던가 같고, 뭐 리턴 타입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온 거죠. 이걸로 해보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b를 뒤에서부터 탐색하고 있는데 b의 위치를 리턴하고 있고요. b의 위치를 직접 이렇게 출력한 거랑 값이 똑같은 걸 보니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A의 위치를 탐색했을 때도 이 뒤에 위치, 뒤에서부터 하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A의 위치가, 네,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리턴되어야 됩니다. 0, 1, 2, 3. 2, 3. 두 개가 지금 값이 같죠?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 문자도 제대로 탐색이 돼야 되죠. 0, 1, 2, 3, 4. 제대로 되나요? 네, 제대로 되고 있죠. 그런데 아직 구현하지 않은 부분은 맨 앞까지 탐색을 하고 나서, 맨 앞까지 탐색을 하고, 즉, 맨 앞하고 맨 앞에 문자랑 두 번째 인자로 주어진 사용자가 탐색하기를 원하는 문자랑 비교를 했는데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쵸? 그때는, 탐색에 실패한 거죠. 네, 문자열에 해당 문자가 없는 거죠. 문자열에 해당 문자가 없는 건데, 뭐이 경우는 같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A가 아니고 뭐 G라고 한다면, 네, G라고 한다면은 다른 게 되죠. 첫 번째 문자와도 다르게 되면은 이거는 문자열에 해당 문자가 없는 것이 되고요. 이때를 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엔 어떻게 했었나요? STR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널 문자가 아닌 경우를 ND 연산으로 했죠. 이 경우 맨 끝에 원소에 널 문자가 항상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데, STRRChR에서는 거꾸로 탐색하고 있으니까 맨 앞에 어떤 문자가 올지는 그때그때 따라 다르고 맨 처음 첫 부분에 올 문자가 첫 부분이 아닌 곳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첫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첫 부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뭘 이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맨끝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넓은자를 이용했는데 그 이유가 맨끝 부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바로바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맨첫 부분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바로 첫 번째 인자로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현재 탐색을 하고 있는 문자의 위치를 가리키는 P가 첫 번째 위치 STR. STR하고 같으면은 첫 번째랑 비교를 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도달했을 경우에 반복문에서 반복을 끝내라 라고 하려면은 거짓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죠. 엔드로 하면은 둘중 하나가 거짓이면 반복문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둘중 하나 중에 P가 첫 번째 도달했을 경우 거짓이 되는 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는 식. P가 첫 번째 도달하면 STR하고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not equal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식이죠. 같지 않은 않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같게 되니까 그럼 거짓이죠. 그래서 and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거짓이면은 뭐 반대쪽하고 상관없이 거짓이 됩니다. 네,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while로 여기까지 while로 여기까지 했을 경우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손으로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하게 ABC 정도로 ABC 정도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탐색하기 원하는 데이터는 Q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P가 이 넓은 자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P가 넓은 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실제로 문자열 표현에는 보이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넓은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반복문을 실행하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곳 넓은 자랑 CH 두 번째 인자 값하고 다르냐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넓은 자랑 Q랑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참이 되고요. 그리고 P의 위치가 STR하고 다르냐. 즉, 첫 번째 위치랑 다르냐. 다르죠. 처음이 아니고, 네, 이쪽에 있죠. 다르기 때문에 참이죠. 그래서 참입니다. 참이니까 반복문에 속해 있는 문장을 하나 실행하고, P를 하나 빼고 있는데요. 그래서 P가 이제 C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C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또한번 반복을 할지 조건식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도 P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CH랑 다르냐? 다르죠. 다르니까 참. 그리고 P의 위치가 STR하고 다르냐? 네, 처음 위치가 아니죠. 다르죠. 참. 그래서 또 P의 위치를 감소시키고요. 또 계속 반복할지 조건. 다르냐? 참. 다르냐? 참이죠. 또 감소시킵니다. 여기서 감소시킨 후에 또 조건식을 봐야 되죠. 다르냐? 참이죠. 네, A랑 Q랑 다르니까 참이고. 그리고 P의 위치가 STR하고 다르냐? 같죠? STR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같으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은, P가 STR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 널 포인터를 리턴하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용자가 두 번째 인자로 A를 넘겼을 경우, A 문자를 탐색하고 싶은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제 P가 A가 들어있는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상태에서 while 문을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될 텐데 그것만으로 탐색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널 포인터를 리턴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탐색을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 이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str, chr이랑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찾았냐 못 찾았냐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즉 p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ch랑 같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p가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데이터가 두 번째 인자랑 같으면 찾은 거에 성공한 거고, 다르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다르면 null 포인터를 리턴하게 하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도 제대로 작동하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함수의 리턴 문이 두개 이상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변수를 이용해서 리턴 문을 하나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미 R 만들어 놨네요. 복사해서 생겨 있죠. 네, 똑같은 원리로 리턴할 값을 담는 변수 R에다가 초기화로 null을 넣어놓고 만약에 찾은 경우는 리턴할 값인 R을 P로 설정하고 R을 리턴한다. 찾지 못했으면은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초기화된 값인 이 null 포인터를 리턴하게 되겠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은 없는 문자도 이제 잘 된다. 없는 문자는 null 포인터를 리턴한다. 경고가 뜨면은 경고를 해결해 주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없는 문자도 잘 처리를 한다. X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null 포인터를 리턴하겠죠. 널 포인터를 잘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자를 검색하는 것도 잘 합니다. A를 검색하니까 마지막 A인 이곳의 위치를 리턴을 하죠. 네, 두개 같게 나오고요.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이제. 물론, 널 문자를 검색하면은 0, 1, 2, 3, 4 문자의 가장 마지막 위치를 리턴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str, r, chr도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모든 문자를 문자열에서 탐색하는 거,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괜히 포인터 타입으로 리턴한 게 아닌 이유가 포인터 타입으로 리턴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탐색을 또 계속하면은 그 다음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str, chr로 a의 위치를 검색하면은 a의 위치가 어디가 되죠? 네, 처음 위치가 되는 거죠. 처음 문자열에 처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개 같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p를 이용해서 또 탐색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P에는 이 A라는 문자가 탐색된 곳에 위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분부터 A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P 플러스 1 하면은 이 B의 위치고요. 이 B부터 널 문자가 있는 데까지가 문자이기 때문에 B, C, A 널 문자 거기까지가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 중에 A 문자가 있는 곳의 위치를 찾아서 또 리턴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의 위치가 구해지겠죠. 0, 1, 2, 3 이번에도 잘 구해질 겁니다. 네, 0, 0, 3, 3 이렇게 됐습니다. 못 찾았을 경우에 널 포인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값이 널 포인터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은 예를 들어 모든 A가 들어있는 위치를 얻어낸다거나 뭐 그런 걸할수 있습니다. while P가 not equal 널 포인터일 때까지 계속 이것을 반복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테스트 삼아서 A를 좀 많이 넣어볼까요? A. 캡스랑 눌렸네. 대문자 빼고.
네, A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경우에 A가 들어있는 곳에 위치를 다 얻어서 출력을 할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탐색을 못하고 널 포인터가 리턴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구해지고 있습니다. 그쵸? 정확히 위치만 딱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예, 뒤에서부터 구하려면은 RR로 하면 되죠. 네, RR. 이 경우에 P 플러스 1은 안 되죠. 위에서 strrchr로 A 문자 위치를 얻으면 그 위치는 바로 여기일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것은 바로 널 문자죠.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냐? 마이너스 1도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닌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여기 EA 여기에 A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A 널 문자 거기까지의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strrchr로 검색을 하면은 또 똑같은 A의 위치가 검색이 되고요. 계속 같은 위치만 검색이 되고 무한루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위치만 검색하고 무한루프가 될 건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시작 위치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스트링으로 갔죠? 그리고 strrchr로 넘겨주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도 항상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항상 탐색을 하는데, 네, 내부에서는 뒤에서부터 탐색을 하는 거죠.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탐색하냐가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는 문자를 가리키는 포인터랑 관계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탐색을 하냐. 뒤에서부터 탐색하는데 어디까지 탐색을 하냐. 바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어디까지? 맨첫 번째 첫째까지 다 탐색을 해야, 맨 뒤에서 맨첫 번째까지 탐색을 다 해야 이 문자열에 들어있는 모든 A의 위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strrchr에 넘기는 첫 번째 인자는 항상 다 갖게 될 겁니다. 항상 다 갖게 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탐색을 할때 보면은 문자열의 끝이 어디인지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가다가 널 문자 나오는 데까지 쭉 한번 순회를 하죠. 그쵸? 널 문자가 나오는 데까지 순회를 하고, 널 문자가 있는 데서부터 거꾸로 탐색을 시작합니다. 해당하는 원하는 문자, 우리의 경우 A가 있는지 탐색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탐색한 곳의 위치의 데이터를 널 문자로 만들어주면은, 다음은 여기서부터 탐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첫 번째 strrchr로 A를 검색했을 때, 여기 위치가 검색이 됩니다. 그쵸? 맨 뒤에서부터 A를 탐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탐색을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탐색하려면은, 시작 위치는, 문자열의 끝에서부터고, 문자열의 끝은 널 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문자열의 끝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면 그 다음을 널 문자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의 위치를 널 문자로 설정을 해주고, 널 문자로 설정을 해주고, 다시 탐색을 하면은 이제 널 문자가 존재하는 곳, 여기서부터 탐색을 하게 되는데, 여긴 널 문자가 있는 거고, 널 문자에서부터 역순으로 탐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문자인 A가 탐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널 문자로 만들고, 또 strrchr로 탐색하면은 그 다음에인 여기가 위치가 얻어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문자열의 모든 A가 널 문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는 따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문자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자열 리터럴은 저장소 클래스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배열에다가 넣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서 넣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네, 배열로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STL 배열로 만들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세미콜론이 없다고 하네요. 세미콜론 넣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모든 A의 위치를 다 구했습니다. 그쵸? 이번엔 역순으로 구한 겁니다. 이렇게 주소로 나왔는데요. 주소로 구해졌는데, 문자열의 시작 부분부터 몇 칸이나 떨어졌냐, 이거를 알고 싶으면은, 뭘 하면 되냐, 시작 부분에서 빼기를 하면 되죠. 네, 시작 부분에서 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빼기 p 하면은 시작 부분의 주소에서 찾은 검색한 부분의 주소를 빼겠죠? 네, 그런데 검색한 부분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주소가 더 큽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네, 플러스로 나오게 하려면은 검색한 부분에서 시작 부분을 빼기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포인터끼리 빼기 하면은 그 차의 값이 계산이 되고 그 차의 값은 몇 개의 원소가 있냐? 그 값입니다. 그래서 주소 값끼리 뭐 정수 빼기 하듯이 되는 건 아니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부터, 곳과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 사이에 몇 개의 원소가 있냐? 그걸 계산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의미가 이렇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은 네 되는데 마지막으로 널 문자가 아니 널 문자 아니야 널 포인터가 아닌 경우 널 포인터인 경우는 0 빼기가 되기 때문에 p가 널 포인터가 아닌 경우 출력을 하는 걸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뒤는 첫 번째 문자로부터 24 원소 24 원소 개수만큼 떨어져 있고, 그 24칸 떨어져 있다. 24문자 떨어져 있다. 24문자 떨어져 있고, 23문자, 21문자. 아, 24이 아니고 24네요. 16진수로 출력했구나. 네. 뒤로 출력을 해보면. 뒤로 출력을 해보면은, 10진수로 출력을 해야 알아들으시겠죠? 36칸 떨어져 있고, 35칸, 33칸, 29, 24, 19, 14, 10. 맨 마지막은 0칸.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0칸 떨어진 거죠. 맨 앞부분부터. 네. STRCHR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처음 부분부터 몇칸 떨어진 곳에 해당 문자가 있는지 전부 검색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STRCHR하고 STRR, CHR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